나는 내가 싫었다. 느긋한 성격이 싫었다. 대충대충 사는 게 싫었다. 경쟁을 싫어하는 내가 싫었다. 비관적인 내 성격에 선배가 요가를 추천했다. 하나씩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데까지 요가를 배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성격과 딱 맞았고 그렇게 생활의 기준이 서서히 바뀌었다.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내가 좋다. 나는 꽤 나를 사랑하는 사람. 요가를 하기 전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. 대단한 시작은 없어. 시작이 대단한 거지. 프리.